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이 어느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쭉 들어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짧게는 3년, 길게는 약 10년 정도 되면은 이게 기술적인 패권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가 명확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관련된 이슈가 계속 전해지겠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이런 관련된 산업을 선도할지를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운데 이제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자면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사실 엔트그룹 얘기가 굉장히 핫해요. 그렇죠. 엔트그룹에 대해서 이제 IPO도 멈추고 이제 관련한 이슈가 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교수님? 중국은 그 IT 대기업들이 다 자기 중국은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산업이 금융을 할수 있어요. 산업이 예, 금융을 할 한국은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못하게 네네. 그쵸. 하잖아요. 금산 예, 분리해서. 금산 분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같이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보통 빅테크 기업들하고 하죠. 다 자기 파이낸스 그룹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엔트뿐만 아니라 바이두, 텐센트, 큰 애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하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플랫폼이잖아요. 터보 이러면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원래는 공급상들이 있고 거기서 소비라는 소비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상 데이터와 우리 소비자 데이터를 알리바바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두 주체들한테 다 금융을 제공해요. 금융 서비스. 공급상들한테는 직접 자기가 대출도 해주고요. 아니면 그 얘네들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걸 얘네 신용담보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신용담보 수수료를 먹고요. 그리고 대출을 해준 게 부실화가 될수 있잖아요. 왜냐면 엔트 파이낸스에서 그걸 증권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동화시켜요. 상장시키고. 유동화하면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묶어가지고 신용별로 나눠서 유동화해서 다시 또 새로운 또 대출해주고 또 유동화시키고 이러면 리만 브라더스가 터진 게 이런 상품 때문에 그쵸. 터졌거든요. 모기지 대출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다음 소비 대출 쪽은 그 특히 요즘에 중국 젊은 애들 90 이후 출신들은 젊은 애들은 중국의 그 알리바바가 제공 엔트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화배, 제배라는 소비 대출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이 예를 들면 25일에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20에 뭘다 쓰고 써본 싶으면 거예요. 그럼 5일이 부족하고 그걸 제배, 화배 이런 거 통해서 돈을 거기서 떼게, 왜냐면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누르면 바로 대출이 돼요. 근데 이게 한달 이내에 그걸 갚으면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다고요? 예, 한달 이내. 근데 한달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붙냐면 내가 거기서 거래를 했잖아요. 터보에서 거래 데이터가 있잖아요. 나의 개인이 이게 빅데이터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 개개인들한테 엔티 파이낸셜이 신용 점수를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따라 신용이 좋으면 싸게 금리를 이자를 하고 그래서 24%씩 받았거든요. 이렇게 높으면.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은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누르면 그렇죠. 바로 대출이 한달 되고 안에 갚으면 보통 한달 이내 무이자고. 갚으면 또 이자도 없고 하니까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중국 엔티 파이낸셜 원하는 게 뭐냐? 거기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확보하면 그 데이터로 신용 점수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또 은행에 팔아요. 그 신용 점수를. 그러면 은행에서 한 사람 신용 점수를 이렇게 클릭하면 뭐 20위안, 중국 돈으로 20위안, 여기 돈으로 3천 얼마예요. 이렇게 돈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해서 돈 벌고 거기서 금리로 또돈 벌지만 그것도 증권화 해가지고 유동시켜서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금이 300억이니까 30억밖에 안 되는데 한 100배, 불리는 에버리지가 분은 100배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증권 감독 당국에서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중국의 전 국민들을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대출 그 규제를 그게 3일에 발표가 났는데 사람들이 왜 설왕설래 왜 갑자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IPO를 정지시켰을까? 그리고 젊은 애들이 막 인터넷에서 정부를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증권 감독 당국에서 설명을 내요. 왜 정지시켰는가? 근데 표현이 이래요. 인터넷 금융 환경이 감독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문장이에요. 인터넷 금융 감독 당국 환경이 변했다. 규제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엔티 파이낸셜에 있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자 보호 때문에 우리는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게 표현이
규제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변했을까 봤더니 온라인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나 기업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월 소득이 3만 위안, 연 소득이 3만 위안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최하층, 그러니까 메인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인층은 중국의 전통 금융한테 주고 3만 이하만. 네, 정말 그 포괄금융이라 하잖아요. 네. 보혜금융 이렇게 굉장히 저하층 은행 시스템을 못 쓰는 얘네들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얘네들이 돈 번 게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규정에 맞추려면 쉽게 말해 엔티 파이낸스를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규제가 나와요. 온라인 대출에 관한 무슨 뭐 잠정 뭐 이런 규제라고 나가요. 그게 갑자기 발표가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또 지난 10일에는 또 규제가 새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반독점 경쟁법이 강화가 돼요. 얘네들이 플랫폼이라는 이런 거대한 이 자기 우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감독단의 뜻은 이거예요. 데이터는 얘네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한 것처럼 비헤비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독점했으니까 얘네들이 그 독점 위치를 이용해서 이 여기 공급상들한테 이 기업들한테 어떤 뭐 1+1 이런 행사를 하게 하거나 어떤 이렇게 독점적 위치를 해서 많은 걸 요구해요. 뭐 뭔지 알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이게 반독점 경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권은 얘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얘네가 갖고 있으면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진짜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이 얘네 이걸 쓰려면 얘네 독점 위치에서 오히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얘네가 우리 공간을 협박할 수 있다는 거죠. 독점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회의 발전과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그 다음에 10일에 또 새로운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알리바바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불렀잖아요. 대화했고 상장을 중지시켰는데 후에 다 불러요. 바이두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다 불렀어요. 중국에 내놓으라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죠. 원래는 중국이 그 빅테크를 키우기 위해서 원래는 엄청난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원이라기보다 중국은 규제 환경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안 된다라고 전 거 빼고는 다 하게 하거든요. 한국하고 풀어줬죠. 한국은 포지티브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안 좋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안 적혀 있으면 해도 된다. 해도 되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했던 그 금융 영역은 중국말 하면 회색지대. 규제 없는. 규제 공백기니까 해도 됐던 해도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이제 규제 환경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규제가 없었으니까 너무 마음대로 혁신을 한 거죠. 상상을 동원해서. 중국의 진짜 그 금융 이런 그 상품이 정말 다양해요. 아니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사실 중국의 그런 관련된 그런 금융이나 이런 산업들이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으로 적용돼서 넘어오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핀테크는 중국이 훨씬 빨리 갔고요. 그러게요. 한국은 중국의 핀테크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요.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국 가보고 깜짝 놀라고 제가 안유화의 차이나 핀테크 연수라고 계속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매년마다 계속해서 여기 금융사들 임원분들이라든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가서 사이드를 보게 했거든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고 가서 보고 살면서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번에 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불렀냐면 알리바바 부르면 마치 그 마윈이 압박 당하는 거 같아. 지난달 말일에 그 상해 금융 포럼에서 그의 이야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만 대상으로 한 거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사이드가 규제 환경이 엄청 지금 강화되고 제일 핵심으로 뽑는 게 독점 경쟁이에요.
반독점이에요. 지금 독점이 한국도 네이버가 인터넷이 독점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독점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뭐 이제 중국에서도 기술주 관련한 그래서 주가가 시장.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네. 다 엄청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규제가 중국에서 이제 시작되고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단기에는 굉장히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가 확 커졌죠. 근데 잘 봐야 돼요. 잘 보고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굉장히 위기면서 네. 또 오히려 우리가 그 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기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진 거에 따른 기회가 네, 될 수도 좀, 있다. 좀 그런 것도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 확실한 리스크는 있어요. 규제 리스크. 규제. 네. 그동안 없었던 네. 규제라는 키워드가 생기면서 네, 네. 앞으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제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도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핀테크는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또 이런 독점은 반대 데이터에 대한 독점은 또 이게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쵸. 앞으로 어떻게 옵티멀하게 규제 환경을 갖고 가냐를 네. 고민을 할 거예요. 아, 정말 관련해서 이 엔트그룹이라는 정말 큰 그리고 마윈, 알리바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IPO 중지?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전체 빅테크,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그 5중전회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5년간의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이야기와 첨단 기술의 국산화 이야기가 있어요. 1인당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은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돈을 중국 국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우리나라 항상 이제 중국 이야기하면은 소비에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는 네.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만 달러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만 달러거든요. 만 달러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소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하면 소비가 상상 이상의 액수가 네네. 나오니까 너무 대단했다 이런데 그거는 시작.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도 이제 성장 전략을 네. 과거에는 수출 주도형 그렇죠. 그리고 투자 주도형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소비 부분을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국내 내수난 네. 글로벌 밸류체인을 국내에다가 공급체인을 만들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소비를 키우겠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소비를 키우려면 지금 산업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가방을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이런 거는 마진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그쵸. 있어요. 그러면 월급을 높일 수가 없어요. 네. 높여버리면 내가 코스트가 확 올라가니까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런 산업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만 달러 되는 소득을 2만 달러로 높이려면 산업이 부가가치 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30% 넘어야 네. 거기서 월급도 5%를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중국이 고첨단 장비 쪽 그리고 고부가가치, 고기술 함량 네.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주도 기업으로 돼 주도 성장 산업으로 돼서 글로벌에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수출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가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크지만 네. 또 중국 사람 진짜로 선진국 수준 미국 정도의 소득이 되려면 그게 또 수출이 돼야 돼요. 기술이. 네. 그래야 진짜로 고소득 국가로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기술이 또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도 보면은 지금 한국이 지금 2만 달러, 2만 5천 달러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국이 더 큰 나라, 밑에 부모가 14억이잖아요. 나누면은 짱.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안 되면 이 말하는 거하고 현실이 달라질 네. 거예요. 자동차 이야기로 전기차, 수소차. 네. 2035년에는 내연기관의 생산 판매 비율을 0%로 하겠다. 네. 이게 만약에 중국이 가능하면 사실 네. 그 안에 관련된 중국 기업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 뭐 미국의 테슬라 그렇죠. 여러 가지 기업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지금 중국 내의 기술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의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게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이거하고 관계되잖아요. 네. 한국은 수소 자동차 쪽으로 주로 갔어요. 네. 수소. 이제 수소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한국은 수소를 선택한 네.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전기를 택한 거예요. 근데 전기도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석탄을 떼야 된다라든가 이런 다른 에너지원이 네.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친환경은 아닌데 중국이 왜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갔냐면요. 이 석유 자동차 쪽은 아무리 해봐도 선도 국가들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계획 개발 20몇 년 해봤는데요. 중국의 모든 자동차 산업이 다 미국에 혹은 독일에 한국 포함해서 글로벌 톱 자동차 업체하고 다 합자를 했어요. 그게 무슨 51% 49% 이렇게 합자를 했는데 그래도 또 기술을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실패한 산업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내줬는데 기술을 못 갖고 간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단한 게 아 이건 안 되겠다. 석유 자동차 쪽은 우리는 영원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선택한 게 전기 자동차. 근데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가 그쵸. 있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에 달리는 바퀴를 단 거예요. 맞아요. 실제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쵸. 핵심이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버리는 거죠. 공간이 커지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들어오면 중국이 훨씬 큰 방대한 시장으로 해서 우선 위치를 갖고 갈 수 있어요. 거긴 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데이터가 그렇죠? 많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예요? 안에 기계라는 게 소프트웨어 돌아가는 건데 거기다 내가 자료를 안 넣어주면 걔네들은 전기 밖가마에 쌀 안 넣은 거랑 똑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싸임이 되니까 중국이 우위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중국이 방법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이 하고 있는 수소자동차는 진짜 클린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단가가 너무 내려오지 그렇죠. 않아서 굉장히 이게 한계가 있는데요. 어디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몰라요. 가봐야 되는데 중국은 확실하게 이제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 산업들 중국이 지금 세계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이런 쪽이 BYD나 NIO 이런 회사를 다 상장했거든요. 그 뒤에 다 빅텍 애들이 있어요. 네. 주주가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이 소프트웨어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빅텍 압박받고 있고 한데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금융 사이드가 아니니까 따로. 예, 그건 다른 거니까 금융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에 다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네.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안유아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걸 이제 국내로 이끌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반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최근에 네. 그 엔트그룹 같은 그런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네. 중국 투자를 하고 계시는 앞으로 할 예정인 개인 투자자분들께 중국 시장은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 이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포인트는요. 중국의 상장한 기업들 70, 80% 이상이 특히 상해, 심천, 메인 보드에 상장한 기업들이 다 네. 국유기업이에요. 네. 근데 국유기업은 지배구조가 한국처럼 이사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네. 뭐 다 갖춰서 사회이사, 네. 뭐 감사 다 갖췄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은 공산당 서기가 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국유기업에 다 당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국유기업은 결국은 공산당의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오히려 기업이라기보다 기관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리 특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신기술 산업 쪽은 중국이 우세로 가는 방대한 국내 상용화 시장이라는 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중국이 먼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기술. 예, 신기술 쪽은 먼저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시장이 바탕이 돼 있어요. 인프라가. 근데 그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러면 5G 핸드폰을 내놨다 이러면 한국 국내 사람들이 다 써봤자 사실 어린이 빼고 하면은 그냥 한 2천만 뭐 이렇게 그렇게 2,500만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미니멈 2억 명씩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방대한 R&D 비용을 빠른 시간에 갖고 올 수, 배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도적으로 갈 수가 있는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 쪽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꼭 캐피탈 게인을 벌 기회도 많지만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당 수익률을 먹을 것인지 주가 수익률을 그로스 그게 캐피탈 게인이에요. 네. 그게 가격 차이로 나네요. 네. 들어갈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 차이가 성장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캐피탈 게인을 먹을 것인지 배당 수익률을 먹을 것인데요. 배당 수익률은 중국에 심천하고 상해 메인보드에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그냥 가격이 안 올라도 네. 그냥 은행에 예금하면 1%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면 좋고 근데 신기술은 G를 갖고 있는데 그쵸. 근데 해야 되니까 두 가지. 하나는 캡달 게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투자해서 관심 갖고 그 산업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내가 앞으로 더 투자를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걸 남보다 먼저 읽어야 돼요. 흐름에 투자하는 사람이 위너가 돼요. 근데 온 다음에 투자하는 건 이미 루저예요. 그쵸. 근데 내가 먼저 가 있으면 그때는 돈 못 벌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오죠.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 있으면 먼저 가서 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기업들이 투자함으로써 그러면 보게 되잖아요. 산업 보게 되고 구목하게 되고 그렇죠. 이러면 내가 세상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읽는 눈이 띄어지는 거고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읽게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업이 같은 신기술 기업을 비교해보면 얘네에 대해서 더 프라이싱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 알게 되죠. 왜냐면 이게 중국이랑 방대한 시장에 있는 이 기술 산업과 이 기술 기업과 한국이라는 여기서 지금 만드는 이 차이를 바로 알게 돼요. 그치.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하고 중국 차이를 바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흐름을 인대서 중국을 제가 많은 분들이 중국에 투자해라 이러면 오해를 해요. 중국에 왔기 때문에 뭐 중국에 뭐 긍정적으로 말하고 투자하라고 한국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교수는 결국 뭐 중국에 투자해라는 건데 왜 우리 국민 혈세를 아깝게 중국에 투자하게 하냐고. 그럼 제가 이래요. 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디? 그거는 제가 막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선택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냥 제가 관심 어린, 애정 어린 조언을 한다면 왜 해야 되냐면 제가 뭐 중국에 와서 중국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를 읽음에 그쵸. 있어서 과거에는 미국만 읽으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선도를 했어요. 그쵸. 근데 미래를 읽으면서 이제는 미국만 읽으면 미래를 뭐 읽어요? 중국을 읽어야 돼. 어떤 건 중국이 더 빨리 가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운명이에요. 그럼 당신이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 당신이 정확한 으로 프라이싱 하려면 세상에 다른 나라 같은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우리 기업을 알게 돼요. 그렇죠. 기업들도 두 나라를 읽어야 미래 흐름을 알고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흐름을 캐치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해라는 거지 제가 뭐 한국 국민들이 혈세를 뭐 중국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중국 기업이 좋아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신기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선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분야와 기업들이 참 많이 나타날 겁니다. 관련해서 거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욱더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꼭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안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현금 리워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량 상위 1위부터 100위 고객 최대 105만 원 증정.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